끼는 이렇게 잡아야 돼? 손가락 피지 말고. 넓을수록 하기가 좋나요? 예. 응? 네. 그렇지. 넓을수록 편하지. 길이는 10cm 이상이면 돼. 위에 초가지붕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초가지붕처럼 내리고 밑에를 위에를 열고 밑에만 살짝 연결시켜 줘. 위에서 밑에서 위로 연결되게끔 살짝. 너무 여기서 확 깎으면 안 되고 그냥. 하 선생님 오빠 하는 거예요? 네. 네. 수능 5분반까지 부탁드세요. 일단 미션 끝나면 들어가서 설명해줘요. 요즘에는 설명도 못했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 마무리. 손이 안 없어져요. 없어지네. 그리고 요거 지금 이거 띠지로 하는데 이거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명암 갖추는 거 외에 좀 빳빳한 명암, 이렇게 말랑말랑한 명암 있잖아요. 테스트 있는 거. 그거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공주. 그게 더 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불편한데 그게 편한 사람은 또 그게 편하다고. 그럼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재질이 약간 빳빳한 걸로 하면 이거보다 좀 길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두 다듬어놓은 다음에 위에다 아래를 한 번에 쭉 이렇게 해도 되네. 한 번에. 나는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위하고 옆에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음매를 없애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길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한 번에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아까 모서리만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약간 돔 형태만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그냥 쭉 여기까지 다 여기 밑에까지 다는 거지 이게 띠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요거보다 좀 올라와야지 여기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띠지